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한 올루디샵 메이크업입니다. 다 처음 써본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해보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눈에 그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보다 여러분들 또 여기 반응이 이쪽에서 좀 오시기는 했어요. 바로 메이크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스러운 느낌이 어딘가 모르게 옷에서 봄스러운 느낌이 낮죠? 뭐 아무튼 출발합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긴 뷰티 채널입니다. 여러분, 또 뷰티 채널에서 이 카메라로 또 60프레임 세팅으로다가 생방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요. 립 리뷰는 해봤지만, 또 우리가 섀도우, 이런 것도 또 라이브를 한번 나눠봐야 되잖아요. 에크만 반값 하는데 추천템 6번 사세요. 조그만 브러쉬는 이 집밖에 없어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작은 브러쉬로 만든다고 해도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만들어요. 어렵대요. 엄청 조그만한 이 총알 브러쉬도 괜찮아요. 이거 언제 쓰냐면 눈 뒤쪽에 살짝 음영 줄 때, 특히 저처럼 이렇게 눈 뒤가 엄청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넓은 브러쉬를 쓰게 되면 영역이 너무 넓어지거든요. 진짜 엣지있게 써주고 싶을 때, 펄 같은 거 앞머리에 바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12번도 괜찮아요. 이게 또 눈동자를 아주 잘 잡아주는군요. 카메라 뭐냐고요? 넷플릭스 등록된 어떤 카메라. 아, 각질 제거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침에 세수하지 않으면서 얼굴을 정돈하기에 되게 좋은 거, 이솔의 힌트 토너. 이거 아주 아주 괜찮아요. 아하바만큼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으면서 되게 중간 느낌에 약간 점도가 있는 이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코옆에 핏이나 이런 거 녹여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거를 쓰면은요, 세수를 해도 노랗게 묻어납니다. 그 노란 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피지예요. 이렇게 빨개지면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홍이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홍이? 진정한 홍조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빨개지는 건 빨개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극 없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으시면은 눈을 잠깐 감으세요. 내가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스킨은 말해보에 라네즈 크림 스킨. 뭐 워낙 스킨이라는 게 만원대 제품도 많고 해서 그런 스킨하고 봤을 때에는 라네즈 크림 스킨이 가격대가 되게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얘는 동값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입술도 살짝 이렇게 스쳐요. 아까 각질 뜨신다고 하시는데,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신 후에는 무조건 보습 단계 스킨케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각질은 벗겨낸 다음에 제품으로 눌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각질을 벗겨내고 벌렁벌렁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돼요. 그럼 각질이 더 일어나겠죠. 보습제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언니, 저는 크림 스킨 쓰면 촉촉하기보다 유분막이 씌워지는 느낌이라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오, 맞아요. 크림 스킨은요, 유분이 꽤나 들어있는 스킨이에요. 감히 유분이 들어있지 않은 크림은 알로에 젤밖에 없을 것이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과적 답변으로 봤을 때는 100%는 아니겠지만 문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분의 느낌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유분 느낌이 필요하실 때, 그때 라네즈 크림 스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에스트라의 시카 흔적 시카 세럼. 사실은 제가 잡티 없애는, 흔적을 없애주는 그런 세럼들을 돈 주고 제형 이렇게 주르륵 흐릅니다. 올리브영 가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것도 비교 분석하려고 사용을 꽤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리브영 갔더니 흔적 제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에스트라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애들도 다 흔적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아이소이 이런데도 화장품에 흔적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잡티 쪽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한참 쓰다가 아직 영상 만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이시카 세럼이에요. 그리고 전 여기에 세럼은 레이어드를 이니스프리 이거 해줄 거예요. 제가 이니스프리 이 라인에 다른 워터 에센스를 광고를 했었어요. 그 아까 크림 스킨이 유분막이 느껴져서 별로 안 좋다 하셨던 분은 이 이니스프리 라인에 워터 에센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토너로 써보세요. 물물하면서도 얼굴에 수분기를 꽉 머금어 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SG로더의 마이크로 에센스, 프레쉬의 콤부차 에센스, 그게 그래요. 근데 그 가격대가 엄청 비싸잖아요. 10만원 다 넘고 그렇단 말이죠. 이니스프리 블랙티 라인에 워터 트리트먼트 에센스 있어요. 그거 쓰시면 진짜 좋아요. 에이시카에다가 이거 살짝 레이어더하고 크림 발라주면은 얼굴 땡기는 거 진짜 덜해요. 만지면서 좀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쫀쫀해져요. 이렇게 마무리감이 끈끈한 느낌으로 됐을 때, 이때까지 만져주신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크림을 요만큼. 아까 얼굴이 끈적끈적했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살짝 따라오는 느낌으로 질감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에도 안에는 쫀쫀하게 차있고 겉에 표현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피부가 됩니다. 오늘의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짠! VDL 커버 스테인 퍼펙트 파운데이션 A01, A02, A03, V01, V02, V03. 딱 24호, 5호이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색상 어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색상이요. 왜 얘만 M인지 모르겠는데 M01 가장 밝아 보이거든요. M01. 아, M은 밀크라고요? 어,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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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A가 애프리콧의 A라고 지금 채팅에서 그러시는데 애프리콧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복숭아한 그런 색감이고요. 애프리콧 살구라고요? 아무튼 홍종이에는 색깔이 이러네. 응? V가 뭐라고요? 베이지? 베이지는 B요? 아, 바닐라 바닐라. 이거는 부들에서 만들던 그 색감의 느낌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네요. 근데 사실 피부톤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A 색상. 이쪽이 V 색상. 근데 여러분들이 발랐을 때 이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인기가 있을 색상은 제가 봤을 때 A02예요. V02만 가려고 해도 23호이신 분들이 여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V01도 괜찮아 보이는데 맞아요. 이건 좀 화사한 상아상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A02 가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있더라요. 얘가 투명해서 못 잡네. 얘를 못 잡아. 잡았다. 이렇게 쫀쫀하고 당글당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부드를 또 그걸로 막 바르더만요. 스패출라 나 있어. 피카소예요. 이거 잘 잡잖아. 네, 오늘도 도전한다. 나 좀 했어, 좀 했어. 오, 됐어, 됐어. 약간 느낌 알겠어. 얼굴을 이렇게 좀 감싸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피부가 매끈해지긴 하네. 다크님은 안 하면 되겠는데요? 위에 반만 발랐어요. 이걸로 근데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펼치는 건데 가루 신박하다고요? 아니 왜냐면 결백 향대로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마는 결이 반대래요? 몰라. 어쨌든 모공 사이에 구멍을 가로 지르는 거는 했잖아, 그쵸? 얇긴 참을로 얇네. 이제 코가 남았어. 코도 스패출러로 해요? 코가 스패출러가 찐이라고요? 간다. 방향이 맞고 틀리고 없어. 몰라. 어머, 코는 나는 스펀지는 못하겠어요. 난 이걸 더 좋아해요. 화홈 2,000원짜리. 제형이 잘 나오긴 했네. 브러쉬로 바르니까 제형이 확 느껴지네. 약간 보송보송하면서요. 이 모공을 확 메꿔주네. 이 질감이 진짜 가벼우면서 매트한 게 확실하게 느껴지네. 요즘은 매트라고 하면서도 좀 촉촉이를 막 한끗 가미 해가지고 저희 것은 촉촉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매트는 그냥 확 보송한 게 나은데 이거 매트라고 만든 거 맞겠죠? 눈썹 위에도 해주고요. 눈썹 위에 모공이 되게 많잖아요. 커버 해주고 그래서 다크서클도 좀 가릴 거예요. 아이라이너를 써볼까요? 이거 이니스프리 셀먼 베이지보다 커버력은 약해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셀먼 베이지보다 촉촉해요. 그래서 주름이 눈 밑에 많으신 분들은 내가 다크 커버를 엄청 많이 할 게 아니다 하면 아이라이너는 괜찮아요. 이거거든요. 되게 촉촉한 기운 보이죠? 보라색의 느낌만 살짝 잡을 거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보라색을 난 다 가릴 거다 하면 사실 컨실러 써줘야 되는데 건조해지면은 끼임이 많이 생기겠죠? 눈 밑은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좀 매트하고 뽀송한 느낌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엄청 촉촉한 느낌으로 쭉 펼쳐지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그냥 좀 힘이 있는 이 꾸셀 브러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러쉬에 발 스미도록 좀 먹여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발라보니까 저 비글로우 뉴클래스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기에서 촉촉함을 좀 더 더해가지고 실키한 느낌이 더 있으면서 촥 미끌리는 그런 스타일이 뉴클래스 비글로우고요. 비글로우 뉴클래스고요. 그 뉴클래스보다 나는 조금 더 매트한 게 좋다 하시면은 요거 부들이에요. 이거 부들 진짜 잘 만든 거 맞는 것 같아요. 인정. 그런데 이게 더블웨어의 저렴이냐 하면 더블웨어랑은 질감이 달라요. 더블웨어는 이거보다 조금 더 펼쳐질 때 양면 테이프가 쫙 펼쳐지는 그런 윤기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더 펼쳐지고요. 픽스가 더블웨어가 더 돼요. 조간의 파워 패브릭이랑은 그거는 엄청 보송보송파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밀착이 쫙 되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근데 파워 패브릭은 송송송송송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보송보송한 느낌 좋아하시면 파워 패브릭이 더 맞아요. 매트함만 봤을 때 오라오랑 부들이랑 뭐가 더 매트한가요? 오, 이런 질문 좋다. 같은 스킨케어를 했다고 봤을 때 바르고 나선 둘 다 매트함 비슷해요. 근데 발릴 때 오라오가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한 파데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밀착력 좋고 얇게 발리는 파데. 저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뉴클래스였거든요. 부들도 그 대열에 합류한다. 에스쁘아 부들 대결 한번 하시죠. 에스쁘아 분들이 경쟁하는 거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들 이제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에스쁘아 부들 도파민 불
설정자. 아우, 나 브랜드끼리 이렇게 경쟁구도 붙이면 좀 너무 기분 나빠하시겠지? 그래, 스포 직장인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VTL 직장인분들께도 죄송하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펀지로 발라보니까 무지하게 매트하네. 확실해. 어머어머, 이 스펀지가 머금은 거를 얘가 여기 지금 봐봐요. 너무 뱉었잖아. 이게 뭔 줄 알아요? 파데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거죠. 새 침 맞았지? 어떡하겠어. 더 발라. 근데 VDL은 무슨 약자예요? 난 또 그 브랜드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내가 또 컨실러로 살짝만 가려볼게요. 이게 좀 붉은색이거든요? 에스쁘아. Very difficult love. 그럼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저게 무슨 유행어예요? 또 나만 모르는 거예요? 아, VDL 약자. 아, 그래, 난 내가 말해놓은 그거? 그래서 헬로우까지 할 뻔했어. 웨어라이브로 말 뻔했어. 어, 나 어떡하면 좋아. 바이올렛 드림 루미너스라고요? 그러면 VDL은 보라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이니스프리를 갖다 대니까 되게 이니스프리가 너무 붉네요. 자, 어반디케이. 로드샵 가격은 아니에요. 네, 로드샵에 팔아요. 올리브영에. 정말 로드샵 가격은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왠지 로드샵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어반디케이 관계자님들 죄송합니다. 그만 죄송할게요. 부들 아이프라이머도 좋아요. 알죠, 알죠. 제가 부들 아이프라이머만 정말 수년간 썼던 거 저 오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살짝 그 핑크한 느낌이 실제로 보면 살짝 돌아요. 여기가 조금 더 차분해요. 그래서 화사하게 쓰고 싶으면 21호이신 분들은 피부톤마다 다르긴 해도 그래도 A02를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한 21호 하려면 V02, 화사한 21호 A02. 눈썹 뭐가 좋다? 어, 너무 지겹나? 제가 이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에뛰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한쪽을 하고 내가 또 다른 한쪽은 클리오랑 한번 또 경쟁을 한번 해볼게요. 경쟁 도르마무. 이게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 닥터 스트레인지? 몰라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눈썹이나 그릴게요. 이해한 척이래. 이 정도면 이해할 거죠. 도르마무 이러면서 뭘 쌌나 보지. 근데 맞아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제 다른 집이거든요. 맛집은 몰려있어야 장사도 잘 돼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맛집들을 몰아주는 거죠. 내 얼굴이 지금 광장시장인 거야. 베어엣지 슬림 브로우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약간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클리오는 넓적하고 넓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칠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뭉뚱하네 느낌 들 수는 있지만 파우더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질감이에요. 확실히 얘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러프한 그런 느낌으로. 난 눈썹! 엣지 있게. 야, 이런 느낌이죠. 언니 그냥 이쪽이 더 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력이 다르다고요. 다시 한번 그럼 빠르게 칠해주면 돼요, 더. 자, 지금 저한테 짱구 같다고 하시는데요. 핑글링들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짱구야! 생각해보면 짱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 그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 제가 미쳐놀아요, 요새. 오늘의 팔레트는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하키. 근데 여기 브랜드 좀 광기 있다. 나 지금 봤거든요? 여기 하하하 키키. 무슨 뜻이죠? 엄청 팔레트가 다 진해 보이잖아요. 난 어차피 진한 거 다 안 써요. 이것만 쓸 거예요. 아,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섀도우 질감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맑은 그런 색깔은 아니에요. 가을 팔레트 같네요. 오, 글씬한데요. 좀 진한 색깔이 많아서 가을 팔레트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얘를 또 살짝 이렇게 가려보면은 약간의 봄이 있을 수 있는 정도? 다 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색깔이 되게 좀 짙은 거 바른 것 같잖아요. 외색은 이래요. 이거 봐, 발색이 좀 세요. 그래서 라이트 톤 조심하시고요. 가을 뮤트 밑에부터 구매하세요. 3월달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국에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흰머리까지 보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입소. 두 번째, 더글로리. 세 번째, 뮤꾸 언니의 뷰러. 이거는 썰어 뷰티예요. 뮤꾸 언니가 만든 뷰러면 내가 믿지. 왜냐? 그분이 만들면 뭐다? 찐이다.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 라이너. 뭘 사면 된다? 모카 글리츠. 저 이거 두 개 공홈에서 샀어요. 아이라이너를 계속 여러 낙점으로 맨날 똑같게. 어떤 여러분 맛집도 말입니다. 맛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뷰티도 일관성. 죄송해요. 언니 저는 맨날 아이라이너가 맨날 짝짝이로 그려져요. 괜찮아요. 맨날 짝짝이니까. 딱 봤을 때 아이라이너만 해도 너무 화장이 진해 보여 하는데 그럴 땐 뭐냐? 내가 이거를 팔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라이너에 펄이 콕콕 박힌 이런 그래서 밀도가 낮아 보이는 그런 아이라이너를 쓰세요. 봐봐요. 흐리게 표현이 되죠? 이런 아이라이너를 눈에 쓰셔야 진해 보이고 막 튀어나올 것 같지? 아! 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홀리카 홀리카 제품을 쓰더라도 이 색깔이요, 선생님. 카카오 립스 색깔이에요. 이걸 잘 봐봐요. 이거는 흐리게 해도 밀도가 높죠?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 여기서 내가 여기만 이 진한 거를 해볼게요.
펄 아이라이더보다 이게 더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맞아요. 더잘 그려져요. 내가 살짝만 해도 이거 확실히 더 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내추럴한 거예요. 이거 풀어줄 거예요. 짙은 색으로. 근데 하키 섀도우가 짙은 색상은 발색이 잘 되진 않네요. 확확 붙진 않아요. 겉에 부분만 스머지한다. 이렇게 눌러서 점 찍듯이. 하키 이게 너무 세거든요? 요거. 네, 펄을 조금만 얹어볼게요. 심심하니까. 이 펄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요런 펄이에요. 짙게 메이크업을 한 듯. 어머! 하키시 펄이 이쁘네. 살짝 화려한 듯 아닌 듯? 근데 제가 거울로 지금 양쪽 눈을 보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 로드샵에 팔아요. 바비 브라운에 골든 핑크 있거든요? 로드샵에 판다니까요. 띵띵띵띵. 오케이. 여긴 더 얇게. 왜냐면 메이크업이 좀 옅으니까. 살짝만. 여기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거 써줄게요. 헐, 보비 브라운 올리브영에 팔아요. 그럼요, 그럼요. 진작에 입점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있는 매장 있고 없는 매장 있고 그럴 건데 온라인엔 있어요. 이게 약간 파리다리처럼 되거든요. 근데 속눈썹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파리다리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는 되게 또렷. 여기는 좀 부드럽게 색조까지 좀 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오늘 쓸 거는 이걸 골라봤어요. 릴리바일에 대해서 또 러브빈 블러 치크가 나왔더라고요. 복숭 블러. 허영허영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케이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 힌지라고 하죠. 요 힌지가 아주 고급져요. 이거 나스 블러셔 브러쉬하고 아주 찰떡이네요. 딱 봐도 사이즈가. 요렇게. 발색이 좀 많이 안 되네요? 요거보단 좀더 됐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긴 해요. 좀 많이 올리니까 색감이 올라오네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은은함을 원했어요. 이거 이런 거를 많이 묻히면은 볼에 블러 처리도 되면서 파우더 안 해도 되고 좋다 좋다. 이거 블러셔 괜찮아요. 추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스미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좀더 또렷해 보이죠?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쉐딩이 나왔더라고요. 폭신폭신해요. 아주 느낌만 나 했다 정도만. 데이지크는 색조는 다 근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데가 확실히 매트하니까 밝은 느낌이 다크닝 없이 오래 잘 가는 것 같아요. 오래 가네. 이쯤 되면 다크닝 올려먹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립 갑니다. 지금 이 흰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난 똑같이 흰기를 갈 거예요. 에스쁘아 더슬립 립스틱 크림 매트 포지 색상이에요. 이 립이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릴게요. 괜찮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쭉쭉 그어 바르면 안 돼요. 농도를 봐야 돼요. 살짝 이 정도만?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나는 여기서 색감 좀더 얹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디올의 999 진짜 빨간 색깔 얹어도 예쁘긴 예뻐요. 근데 여기에서 디올 999 얹으면은 이게 연두색인데 찬물 팍 끼얹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살짝 붉은기가 있는 이브거든요. 각질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흐린 눈을 하세요. 이 정도 붉은기 괜찮죠? 이거를 경계가 있는 걸 풀어주고 싶으면은 더툴랩에 이것도 딱 잡네. 218번 딱 하나 사셔요. 살짝만 흐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입술에 힘을 살짝 준 듯한. 혹시 립 건조한 느낌은 없나요? 없으면 바로 구매하고 싶어요. 촉촉하진 않아요. 이 얹어진 느낌이 매트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쩍쩍 갈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바캉스는 어떤가요? 바캉스는요, 제 뷰티 채널에 최근에 올라간 뷰쿠션 리뷰 영상 있거든요.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니트를 입고 그 바캉스를 발랐거든요. 바캉스는 옷 색깔 맞춰주면 진짜 예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바캉스를 바르면 뜨겠지만 이런 색이거든요. 이거는 외사에 가면 있긴 한데 이런 느낌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쁘아가 머리 쓰셨어. 일단 네 개만 된 거. 이름 외우세요. 막 이러면서. 발렌타인은 또 색깔 되게 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반전이에요. 흰기 느낌이 막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색이거든요. 지금 이 옷에는 이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여가지고. 여러분은 눈 취향은? 내추럴. 또렷.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보았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부들 파데 괜찮다. 매트 파데도 너무 좋다. 확실하게 매트여갖고 전 너무 좋습니다. 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들 이번에 나온 커버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확실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바로 가셔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색깔도 너무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섀도우는 하킷은 뭐 질감도 무난무난하고 색감 구성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뭐 그렇게 후회할 만한 그런 건 없고 펄이 예쁘다. 립이 주인공 아닐까요? 더슬립 에스쁘아 포지에다가 이브 조합? 정말 미쳤다리. 쿨! 봄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도 옷 색깔을 봄웜스럽게 입어주면은 또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다음에도 우리 생방송으로 또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놀아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다크닝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남겨보거든요.
안경 껴서 안경 자국은 제 안경이 좀 심하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코 자국 싫으시면은 좀 내추럴한 그런 촉촉 쿠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도 전혀요. 목보다 밝은 느낌 그대로 유지되고요. 아까 뜨는 거 아닌가 채팅창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유분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매트가 이렇다? 완전 깨끗한 거예요. 아, 부들 진짜 잘했다. 네, 지속력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